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CIS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언저리를 했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뭐, BM도 그렇고,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애들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또는 그 에코프로 형제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2차 전지 애들이 싹다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 놨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의 대장은 에코였고 이제 에코 형제들이었죠. 물론 이제 포스코 형제들도 있기는 했지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대장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나서 따라가는 애들. 그래서 2차 전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럽에서 날아온 뭐 소식도, 좋은 소식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된 것도 있고,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고, 지금 일단은 이평선, 이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제가 원했던 그 라인은 어디라고 했죠? 이 12,000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돼야지 우리가 이중 바닥을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찍고 전환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100%는 아닐지언정.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에 있는 12,000원을 돌파해주면은 눌림을 12,000원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눌림의 구간이야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천천히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한 11,500원 라인이 평단이긴 할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양봉에서 접근을 했다. 또는 내가 뭐 5일선을 돌파하는 그 흐름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수익 구간이겠죠. 뭐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뒤로 가면 될것 같고. 지금 당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중 바닥을 완성시켜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거를 야, 얘가 이렇게 나올 거라서 완성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미리 하면 안 돼요. 미리 예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중 바닥을 만들 거야 라고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일단은 확인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여기서 접근을 해갖고 물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세요. 확인이 먼저 필요할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라인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여기 12,000원을 돌파해서 이중 바닥을 완성할 거야 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들어가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 형제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그 흐름에 의해서 충분히 2차 전지들 다시 한번 집단적으로 움직여 줄수 있다. 물론 이게 예전같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집단성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업황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요. 매주 뭐하고 있습니까? 25%를 목표로 해서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링크가 있거든요.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다음 주에 25%를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 했습니까? 딱두 번만 클릭을 한 거거든요. 딱두번 클릭을 해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좀 안정적으로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시간을 굉장히 길게 투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딱두 번만 클릭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라.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신 다음에 월요일 날 우리랑 여유 있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